자, 법률에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이익위배인지, 아, 당연히 그러겠죠. 자, 법률이 이미 없는데 행정입법만으로 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거, 당연히 조세법률주의 이익위배죠. 자,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 조세 종목과 세율 등 납세 의무에 관한 자,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자, 법률에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 등 자, 납세 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자,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세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아주 심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법률로 제한을 해야 돼요. 자, 그 중에 자,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되고, 뭐 세부적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이임할 수 있겠지만, 자, 이 기본적, 본질적 사항, 납세, 과세 요건, 요거죠. 과세 요건, 기본적, 본질적 사항이죠. 자, 이런 걸 납세 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하는 건 당연히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 자, 조세 감면에도 자, 법률 근거가 필요한지, 혜택 주는 건데도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되냐? 근데 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자, 조세랑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 의무자 상호에는 조세의 정가 관계가 있다. 자, 그러나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조세의 정가 관계. 네. 어느 특정 집단에 감면 혜택을 주면 자, 그만큼 조세 묶어드리잖아요. 근데 묶어드릴 만큼 다른 납세자로부터 네, 받아들여야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납세자들에게 이렇게 조세 부담이 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 사람들에게는 또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조세 감면 주려고 해도라도 법률의 근거를 둬라. 자, 그게 조세 법률 취지에 맞겠다라고 본 거예요. 조세 평등주의에도 맞겠다. 자, 그래서 조세를 감면한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를 둬라. 자, 조세 우대 조치. 자, 방금 봤던 거.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 심사 기준. 자, 하지만 자, 이게 심사 기준은 자, 합리성 심사로 했어요. 자, 조세 감면 등의 조세 우대 처리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관하여 자, 엄격 심사 기준이 아니라 합리성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조세 입법할 때는 또 입법자에게 또 광범위한 또 재량권이 있다고 봐서 자, 이건 또 합리성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자, 중과세 대상으로 한 거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야. 자, 이게 명확한지가 이제 문제된 거죠.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봤어요. 자, 지방세법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서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거고,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네, 무엇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위배된다. 자, 과세 요건 명확주의를 내용하는 조세 법률주의 위배된다. 명확성 원칙 위배죠. 자, 자,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증여세 부과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 위배냐? 자, 위배라고 봤죠. 자, 28년간 혼인생활 끝에 자,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의 쪽 상속세 배우자 인적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자,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에는 과세 어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자, 이건 재산 분할 성격을 좀 알아야겠죠. 자, 이거는 재산 분할 성격. 자, 공동으로 청산의 의미가 있다. 자, 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부양적 성격.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이 있어요. 자, 이게 증여냐? 증여 아니죠. 증여는 재산 주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 자, 이거에 증여라고 볼 수 있냐? 아니죠. 청산하는 거다.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가 첫 번째고. 자, 이혼을 하니까 필요하니까 재산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건 증여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자, 과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죠. 과세원이 없는 거. 자, 그래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고 본 거예요. 자,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 자, 석유 제품 제조자에게 동일하게 과세한 것. 자, 이것이 조세 평등주의 위반이냐? 이번 아니라고 봤죠. 자,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와 자, 석유 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부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으로 삼은 거 조세표준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나 자, 석유 제품 제조자나 이 사람들이 만든 요 유사 석유나 석유나 다 이 자동차에 연료로 들어가서 자, 교통, 에너지, 환경 이런 게 문제가 좀 발생한 건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일하게 과세표준으로 삼은 거 제조량을 기준으로 조세표준이 위반 아닌다고 봤죠. 자, 건강보험법상 자, 보험료에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지 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자, 건강보험사의 보험료는 자, 반대급부 없이 특정 반대급부 없이 근접납부금을 부담하는 자, 세금과는 달리 자, 반대급부인 자,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 부과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아니며 자, 그 징수절차가 조세와 다름으로 자,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근접 납부물을 부담하는 거고, 야, 여기 국민건강보험사의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료 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 낸 걸 반대급부인 보험급여 전제라고 있다. 세금과는 조세와 그래서 보험료는 다른 성격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재정조달 방법,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할 것인가, 재정조달 방법을. 이것에 관해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느냐? 야, 안 되네요.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없다고 봤죠? 자,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저 어떤 공적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건 부담금의 성격을 알아야 좀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요. 자,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자,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당의 고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 부담감은 자, 일반 국민이 아닌 자, 특정한 그리고 특별한 과제를 위한 관련된 사람 특별히 관련된 사람에게 부과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사람은 일반적인 국민으로서 조세도 납부하고 자, 여기 관련자, 이 관련자로서도 부담금을 납부해요. 그러니까 조세도 내고 부담금도 내고 부담이 엄청나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 위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조세로 가야 될 거를 또 이렇게 부담금 형식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자,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비껴갈 위험이 있다. 자, 그러니까 부담금 이게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세로 할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지 입법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허용해서 안 된다. 요건을 갖춰서 부담금을 부과할 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과 함께 자, 정책 실현 목적도 가지는 경우 징수 요건이 완화되는지 자, 이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 실현 목적도 둘 다 가지는 경우에는 이제 요건이 좀 완화되겠죠. 자, 부담금 납부 부분자는 자,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해 일반 국민에 비해 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자, 부담금 네, 요건이에요. 부담금 특별히 밀접한 관련하냐면 자,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된 경우에 있어서는 자, 징수의 타당성 적정성이 자, 입법자의 지속적으로 심사특권이 요구된다. 자, 다만 자, 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자, 정책 실현 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 자, 이 요건은 일부가 완화된다. 자, 부담금은 자,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 자,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과 자,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자, 부담금 부과 자체로 추구하는 특정한 사회 경제적 정책 실현 목적을 가지는 것 자,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과 이후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 둘 다 가지는 거 정책 실현 목적 가지는 경우는 그래서 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겠죠. 자, 부담금의 공적 과제 실현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문제인데 자, 재정조달 목적의 부담금은 재정조달이 목적이니까 자, 지출 단계에서 공적 과제가 실현되고 자, 정책 실현 목적은 이미 부과 단계에서 공적 과제가 실현된다고 봤어요. 자,
재정부다 공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자 공적과제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벌써 실현되나 이 재정 조달을 목적으로 부담금 부과한 거니까 어디에 쓸 거지? 공적 과제를 위한 재정 조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 과제는 공적 과제를 위해 지출할 때 공적 과제 실현되고 자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 경우에는 자 이미 공적 과제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조달 목적과 정책 실현 목적 나눠서 잘 봐두시고요. 자 조세 입법에서 영구세 주의를 따르는지 자, 영구세 주의를 따른다고 봤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조세 입법에서 영구세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자 영구세주의가 뭐냐? 자 영구세주의란 자 의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자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속하여 조과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반면에 자 일년세주의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선 의회가 매년 자 그에 대한 법률을 새로이 의결하는 방식이다. 자 영구세주의는 한번 법률 정해지면 계속 부가 증사할 수 있는 거고, 자, 1년 세주는 매년 이제 새로이 이결하는 방식이죠. 자, 우리나라 법률은, 그쵸. 법률이 개폐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지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한번 입법하면 계속 부가 증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구세 주의를 따른다고 이렇게 해석해요. 자, 납세 의무의 중요한 사항, 행정입법에 이임할 수 있냐? 자, 세부적 사항은 위임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납세 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적용하여야 하는 자,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자, 국회적인 형식적 법보다 더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납세 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도, 자, 전문적 기술, 경제현실의 변화, 이런 거, 적용하여야 하는 자,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입법 위임할 필요가 있다. 자, 실효된 법률 조항을 과세 근거로 삼는 것, 자, 조세 법률주의 위배죠. 이미 법률 조항 실효됐으니까 이거를 근거로 삼는 거 바로 이 조세 법률주의 위배다. 법도 없는데 부가 징수하는 거니까. 자, 실효된 법률 조항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자,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 법률에서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발미암아 과세의 근거가 되서는 것을 법률 해석을 통하여 창설해내는 자, 일종의 입법 행위로서 권력 분리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자, 이미 실효됐어요.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는 법률조항을 과세 근거로 삼는 거. 이거 안 되겠죠? 예. 조세법률주의 위배다. 자,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자,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냐? 자, 기본권 아니라고 봤죠? 자,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자, 그런 내용의 기본권. 납세자의 기본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납세자들 관리의 이 납세 세금이 사용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자, 세금에 대한 감시는 잘 쓰고 잘 썼나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해요? 자 국회에서 하죠. 자 국회에서 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잘 살펴봤다가 선거철에 이거 열심히 잘 투표하면 되겠죠. 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 찍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국회가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거다. 자, 납세자는 자, 국회의원은 자, 감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납세자의 권리는 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자, 예산상 조치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자, 정부의 자료 첨부 의무. 자, 정부는 자, 예산상 조치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할 때 자, 비용 추계서랑 재원 조달 방안 이 둘 다 제출해야 돼요. 자,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경우 자, 그 법률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자,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자, 첨부하여야 한다. 자, 비용에 관한 추계서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까지 첨부해야 된다. 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국회법에 나와 있죠. 자,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비용에 관한 국회 예산 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 예산 정책처에 대한 추계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국회 예산 정책처에 대한 추계 요구를 할 수 있죠. 이게 추계 요구서 달라고. 자, 정부랑은 다르죠. 정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면 제출한 경우 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둘 다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 뭐 재원 조달 방안이 없죠. 의원이 제출할 때는.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요. 자,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 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비도 자,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네,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죠. 자, 여기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자, 헌법. 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자, 이런 때. 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준예산이죠. 준예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목적을 위한 경비인데 요 세 가지 있죠. 자, 헌법이나 자, 법률. 법률.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것도 자, 이게 준예산 준하여 집행할 수 있어요. 자,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도 포함되고 자, 이미 의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에 계속 네, 이렇게 세 가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때 자,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자, 헌법, 자, 법률, 법률도 포함돼요. 법률에서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의 목적의 경비는 자, 전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자,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한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죠. 여기 법에 있죠. 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도 포함된다. 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아까 3자폐 수였는데, 일반 의안은 30인, 자, 예산안은 50명이라고 그랬죠. 잘 받으시라고 했어요. 자, 예산안에 대한 국회 수정 동의는 자, 안을 갖추고 50명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을 연상하여 미리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된다. 자, 수정 동의. 자,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30명. 3자폐수. 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다음. 자,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자, 국회의장이 각 근로단체 대표원과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국회의 의원회가 예산안에 대해 자,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조문 문제인데요. 자, 위원회는 예산안, 자, 기금 운행 계획안 어쩌고저쩌고, 자,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자,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그 다음 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자, 다만 의장이 각 근원체 대표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문은 나와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국회 예산안 삭감시. 정부의 동의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고 봤죠. 약 한 번 나왔던 조문이죠. 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는 못하고, 자, 세비명 설치도 안 되고 했으나, 자, 삭감은 가능하다. 자,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 세비명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동의가 있어야 이제 각하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금을 설치할 수 있죠. 자, 정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삭감은 가능하다. 세출 예산의 지출을 위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이제 법률이 불일치한 경우에요. 세출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한 경우 자, 세출을 위해서는 자, 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을 명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법률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산과 법률은 상호 불변 관계, 상호 구속 관계 있다고 봐요. 상호 불변 관계. 자, 서로가 서로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산이 있다고 법률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자, 법률이 있다고 예산액이 돈이 생긴 것도 아니죠. 자, 법률 지출하라는 법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이제 지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계산돼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서로 불변 관계다. 바꾸지 못한다. 다만 그런데 상호 구속관계에 있다. 자, 법률이 있어야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호 구속관계, 상호 불변관계라 자, 세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자,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하냐. 자, 이거는 안 되죠. 이런 헌법이 없어요. 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의회예산안을 국회 환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률안과 다르죠. 자, 마찬가지로 국회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바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바로 확정된 거다. 자, 국회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 자, 국회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에서 이제 수정하는 거죠. 자, 국무회의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 수정하고자 할 때 일부를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네요. 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자, 국회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90일, 30일. 헌법에 있죠.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60일 아니고 90일. 자, 90일 전 국회에 제출하고, 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자, 90일, 30일. 숫자 조심해 주시고요. 자, 국회 예산안 의결 행위가 예산 의결 행위 헌법소원 대상이야. 헌법소원 대상 안 된다고 봤죠. 예산안 의결 행위. 자, 예산은 자,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에 거쳐 제정되지만 자,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그렇죠.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죠.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회 예산안 의결은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예산이 되지 않는다. 자, 일반 국민 공권력 행사여야죠.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공권력 행사인데 이건 국가기관만 구속하잖아요. 예산은. 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구속하지 않으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 공권력 행사 아니다. 자, 계속비의 경우 연한을 정하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죠. 네.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자, 계속할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연한을 정해야 돼요.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자, 연한을 정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제 계속해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계속비죠. 자,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 정부의 국채무집 예산의 부담이 자, 계약을 체결할 때 자, 국회의 통제 자, 사전 의결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의결이에요. 자,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의 국가에 부담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국회 사전 의결이죠. 사후 승인이 아니라 자,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의 국가에 부담될 계약을 체결할 때 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 국회 의결 사전 의결은 사전 의결이고 승인은 사후 승인이다. 자, 이럴 때는 사전 의결이다. 국채 모집 예산의 부담. 자, 결산의 심사 절차. 자, 결산 심사 절차. 자, 감사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자, 정부가 감사원의 이 검사하는 걸 받아서 이 결산을 자, 국회에 제출하면, 자, 국회에서는 자, 소관상임위가 먼저 심의하고, 자, 이 소관상임위 거쳐서 다시 예산 것을 특위로 가고, 예산 것을 특위에서 다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죠. 자,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 결산을 자, 감사원, 자, 감사원으로 처음에 갔다가 이제 정부는 자, 이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 국회에 제출된 결산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소관상임위로 갔다가 다시 예산결산특위로 갔다가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이렇게 법으로 쭉 돼 있죠.